얘 튀겼어. 죄송. 인생이 최후. 와 진짜 이런 날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 유튜브의 이 숙명이라는 게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매주 3개 영상 맞습니다. 4년 동안 이 땡볕에 야구장에 나와서 어떤 컨텐츠를 찍을 거냐. 저희가 보통 이제 국가대표 선수나 이제 운동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을 많이 모시니까 항상 야구를 잘했지만 뭐 역대급 몇 명이 있습니다. 뭐 현민아, 뭐 형태 선배님, 뭐 스쿼시. 근데 오늘 저희가 감히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기록 깨지 않을까. 너무 빨리 모시면 할 게 없어. 네. 뒤에서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시간을 끌었는데 일단 모셔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저희 채널에 나오셨었죠. 장수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기린의 배드민턴 장기린 장수영입니다. 와. 어떻게 지내셨나요, 그동안? 저 사실 작년에 사고가 좀 나가지고 회복은 좀 하셨나요? 네, 몸 회복은 많이 한 상태고요. 네네.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역대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니야. 제가 알기로는 남자 야구팀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선입견이 있잖아요. 여자는 야구를 별로 이렇게 네네. 하는 문화가 아니니까. 그때는 더 그랬죠. 네, 그래서 유니폼 벌떡 주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입고 모래요. 그래서 새벽에 나갔어요. 가갖고 갑자기 캐치볼 딱 하는데 이거 뭐니? 약간 다 놀란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던지는 거 아니에요? 약간 이런 느낌. 국가대표 출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몸 쓰는 게 뭐 악마의 재능이죠. 네, 악마의 재능이 있는 겁니다. 네, 한번 그러면 몸 스트레칭만 하고 진짜 근데 저는 궁금해요. 야구 하시는 거. 저도 지금 제가 궁금해요. 바로 한번 캐치볼 하겠습니다. 캐치볼. 바로 캐치볼. 몸이 또 회복하고 또 네, 뜻깊은 거 같아요. 저도 사실. 자, 천천히 하겠습니다. 일단 네, 많이 풀고 나가겠습니다. 나는 캐치볼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이렇게 아니 나도 모르게 스텝을 밟고 있어. 배드민턴 스텝을 지금 던질 때 스텝 하는 거 보세요. 못하겠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배드민턴 맞아 네. 오른발 중심 갔다가 왼발 탁 중심 있으시네. 약간 이게 메커니즘이 사실 조금 비슷하긴 해요. 근데 배드민턴이 약간 여기면 약간 야구는 여기? 그래서 그거를 느끼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. 아, 너무 가까워서 이건 뭐 허리도 안 쓰시네. 멀리 가네 점점. 스텝하고 던지는 이 딱 때리는 게 그러니까. 완벽하다 진짜. 와. 오케이. 세훈님 포지션 어디예요? 저요? 이것저것 다 해요. 올라운드 포지션인가요? 올라운드. 아 근데 너무 쉽게 던지셔가지고 리액션 하기도 민망하네. 와 너무 쉽게 던지는 거 아니야? 아니, 넘기겠는데? 제가 동생이거든요. 아 그래요? 누나가 지금 열로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, 귀쪽 옆에서 그냥 때려 힘이 있어요. 그냥 귀 옆에서 빡 싸대기 때린다. 라인하러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도전? 오. 어떤 도전? 저희가 이 거리는 넘긴 사람이 있고요. 아. 여기는 오성용 코치님이 넘기진 못했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도전해보겠습니다. 규시가 넘기는 게 도전이야. 또 넘기십니다. 네 가봐. 오케이. 아 잘못 던졌다.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는 진짜 먼 거리예요. 이번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? 아 이번에 넘겨야죠. 발사각을 올려야 돼 넘기려면. 이 각도를 조금 앞 어깨를 조금 올려서 똑같이 던지면. 간다. 오케이. 아. 와. 오. 아 아까워. 오랜만에 운동할 텐데 좀
너무 좋아요. 아, 땀 흘리는. 덥긴 한데, 아, 오랜만에 땀 흘리니까 너무 좋네. 아마추어 야구에서 중요한 수비치가 이 센터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센터부터 조금씩 해보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지 않겠지만, 누나 화이팅! 화이팅! 가겠습니다. 아이! 아이! 아! 여기, 여기! 와! 와! 원 스텝이었는데, 지금. 간다! 아! 얘 튀겼어. 언제! 얘네 언제! 쏘리 쏘리. 라스트! 슛에서 1루 송관까지. 내가 수수처럼 가운데다 두고 두 손을 잡고 스텝 밟고 던져. 네, 그렇게. 오호! 슛! 송구 정확하게 3개 도전 바로 하겠습니다. 에이! 오케이! 오케이! 아! 와! 하이! 하이! 소란 대박! 건져! 대박! 건져! 헤이! 으아! 으아! 깊은 거! 잡아! 와! 건져! 건져! 잡아! 와! 건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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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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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와! 건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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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성공! 괜찮아요? 아 지금 모르겠어요. 괜찮아요. 내일 한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센터 라인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냥 힘세고 이게 아니라 스텝과 몸 밸런스 모든 게 갖춰져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몸을 좀 쉬고 있던 상태였잖아요. 그러니까. 저도 부상당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이 정도라는 거는. 근데 야신야구 국대팀 만드시다. 여자야구 미래가 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. 배드민턴 선수인데 여자야구 선수. 아니 바로 야구 선수로. 네 이제 다. 마지막 소감 한마디. 아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성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아 다음 편에서 저희가 기가 막힌 피칭을 한번 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와! 오케이!